지금. 쿠팡 로켓배송이 도착했습니다. 토마토랑 또띠아 해먹으려고 또띠아랑 상추, 계란, 애호박 할인하고 있길래 하나 사봤습니다. 오늘 아침은 또띠아입니다. 이거 먹고 신상 촬영하러 스튜디오 가야 돼요. 스튜디오 도착했습니다. 촬영할 옷을 꺼내서 스팀부터 먼저 해줄게요. 배송이 도착했습니다. 수제비 해먹으려고 수제비 가루 샀고요. 참외 한 봉다리 샀고요. 이마트 삼겹살 할인하고 있길래 돼지고기 600g 사봤습니다. 비 와서 파전 해먹으려고 쪽파를 샀는데 비가 그쳤고요. 그리고 제로 콜라 사봤고요. 짜파게티 신라면 2개, 흰우유 2개 샀고요. 제가 그동안 계속 캡슐 세제를 썼거든요. 캡슐로 돼 있다 보니까 세제 양 조절하기가 힘들어가지고 빨래에서 막 거품 나올 때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일반 세제? 그걸로 돌아왔습니다. 다우니 할인하고 있어가지고 다우니로 샀어요. 배송 바로 끝! 사촌 언니가 오늘 부산에 놀러 오기로 했는데 제 친구 뉴스팅 사장이랑 저희 사촌 언니랑 내일 때문에 만나서 친해졌거든요, 둘이. 그래가지고 원래 언니랑 둘이서 보기로 했는데 친구가 자기도 가고 싶다 해가지고 셋이서 점심 먹고 백화점 구경하고 카페 가고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반모 영상에서 좀 많이 찡찡거렸는데 취준을 포기하니까 바로 행복해졌어요. 취업이 꼬이는 바람에 이번에 자체 제작을 준비했거든요. 요거 준비하면서 부지런히 다시 예전처럼 지내보려고요. 약속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준비를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오늘 저희 백화점 구경하기로 했거든요. 센터 가가지고 요새 센터에 뭐가 많이 생겼대요. 뭐 이것저것 매장 구경도 좀 하고 언니가 여름 휴가로 하와이를 간대요. 애기 영상 휴대폰으로 찍으면 된다고 하더니 해외 갈 생각하니까 좀 카메라 생각이 났나 봐요. 제가 또 카메라 부자잖아요. 애기 영상 좀 찍고 싶다고 카메라를 빌려달라고 해가지고 카메라랑 고프로 해가지고 빌려주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언니가 오늘 그거 받으러 오는 거거든요. 네이밍에서 보내주신 네이밍 쿠션입니다. 페리페라 스피디 스키니 브루카라 애쉬 브라운 컬러.
티셔츠를 줬고요. 제 머리색이랑 비슷한 컬러입니다. 저는 눈썹이 어두운 게 싫어요. 브랜드에서 이제 보내주신 선물을 막 테스트 해봤거든요. 저희 립 유목민이었잖아요. 저한테 잘 어울리는 좀 찰떡인 립을 찾은 거예요. 발라서 보여드릴게요. 맥스 클리닉 립 스프레드 2호 무드 바이브입니다. 이거를 밑에 먼저 깔아요. 지금 살짝 엄해 보이잖아요. 여기에다가 코스놀이 글로우 웨이브 틴트 7호 카인드 이걸 이렇게 위에 한번 덧바르니까 저한테 좀 잘 어울리더라고요. 테스트하다가 발견한 꿀조합입니다. 요새는 이렇게 두 개 바르고 있어요. 앞머리 대충 말려서. 아, 마스카라 안 했네. 화장 끝났고요. 짐 챙겨가지고 친구 집으로 가보겠습니다. 고프로랑 카메라, 배터리 충전기, 메모리 카드 챙겨가지고 가보겠습니다. 염청, 기구청, 청바지, 복대, 그리고 피플랍 쪼리 신었습니다. 언니야, 삐지. 아주. 뭔데 그게? 아 니트야? 제가 이번에 요가를 등록했어요. 수영 센터를 다시 가려고 했었는데 일을 하는 줄 알고 수영을 등록 안 했거든요. 상황이 이렇게 되고 나니까 운동을 좀 해야겠더라고요. 수영이 지금 좀 성숙인 것 같아가지고 수영은 좀 사람이 좀 빠졌을 때 환산해질 때 다시 하려고 하고 지금은 또 요가가 너무 배워보고 싶은 거예요. 요가 학원을 친구랑 등록했습니다. 요가 수업 2회차 들으러 가려고요. 학원 갈 시간이 돼가지고 갔다 오려고요. 쇼핑몰 배송 일정 안내를 해드려야 돼가지고 고객님들한테 문자 발송해드리려고요. 제가 사이트에 웹문자? 그거를 결제를 해놔가지고 전체 문자 내는 게 엄청 편하거든요. 오늘 오후에 끼리를 만나기로 했거든요. 근데 비가 엄청 많이 온대요. 근데 또 지금 밖은 엄청 쨍쨍하거든요. 날씨가 좋아 보여서 비 안 와야 될 텐데 비 오면 안 되는데 그러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자 보내기 끝.
오늘 점심은 또띠아 다이어트 또띠아고요. 그리고 라떼. 점심을 이렇게 먹어보겠습니다. 제 여행 영상 보면서 먹으려고요. 하이영 씻고 나왔습니다. 오늘 지수랑 카페 투어하고 같이 저녁 먹기로 했거든요.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사촌 언니한테 카메라를 빌려줘가지고 그 서브 카메라가 없어요. 오늘 픽시아만 들고 갔다 오려고요. 아 맞아. 살이 엄청 많이 빠졌어요. 다시 찌워야겠다 할 정도로 살이 갑자기 많이 빠져가지고 얼굴이 완전 헬쓱해졌어요. 제가 계절을 타나봐요. 입맛이 없어가지고 밥이 잘 안 넘어가더라고요. 대충 먹었더니 살이 갑자기 많이 빠져서 어지럽고 기운이 좀 안 나더라고요. 제가 저번 영상 댓글 보고 원래도 감동을 받았지만 반말로 진짜 찐친처럼 댓글을 남겨줘가지고 애들이 평소보다 더 배로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고맙고 얼른 펜션 찾아가지고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를 돌보는 시간을 가지겠다고 했잖아요. 카페 알바를 주 5일을 하다가 이번 달부터는 주 3일로 줄이고 이번 달까지 하고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기로 했어요. 그동안 못했던 제가 좋아하는 카페 투어, 운동, 여행 이런 거 하면서 그거를 좀 챙기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너무 막 바쁘게 살려고 강박적으로 일부러 막 더 오버하면서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좀 방전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 이번 여름은 제가 좋아하는 것들 하면서 시간을 보내기로 했어요. 어떻게 사는지 놀러와서 구경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스카라만 하면 눈화장 끝이고요. 옷을 입어야 되는데 비가 온다 해가지고 짧은 기장 옷에다가 레인부츠 신으려고. 근데 비가 화장 끝났습니다. 옷 갈아입고 올게요. 제가 판매하고 있는 옷이고요. 회색 티에다가 원피스 느낌의 점프슈트예요. 점프슈트를 매치해봤고요. 날씨가 요즘 춥나니까 분홍색 가방으로다가 포인트를 줘볼게요. 제가 좋아하는 마지 셔우드 지퍼 스몰 백입니다. 여기 이제 레인부츠 신고 갈 거예요. 짐을 챙겨야 하는 게 네이밍 쿠션. 요즘 잘 바르고 있는 코스모리 립 넣어주고 여기 클립스 넣어주고 그리고 물티슈 챙겨가고요. 그리고 빅시아도 챙겨갈게요. 여분 배터리랑 같이. 짐은 뭐 요 정도 될 것 같고요. 오늘은 밖에서 영상을 많이 찍는 게 목표입니다. 가방에 키링도 달았고요. 지수랑 재밌게 놀다가 올게요. 말차 크림 라떼로. 말차 크림 라떼 좋습니다. 네. 양갱만 두 개 시킨 상황. 맞아. 센터같이 똑같아요. 다시
고추탕 소금 구경. 태국 러버들. 팟타이 하나 먹고. 이거 먹을까? 이걸로 먹어도 되고 이것도 상관없어. 가위바위보해. 그러면 크랩으로 먹자. 여기 무슨 아무도 안 들어가거든요. 어른이 먹는 거라서 제가 조금 더 세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자. 아 이거 카메라. 이거 어찌나요? 알려드릴게요. 이번에 방콕 가면 똑같이 쉐라푸 가게 될 거예요. 친구들 다른 데 가고 싶다. 언니 이거 보고 너무 좋았어. 화장실 진짜 예쁘지 않아? 나는 완전 내 스타일. LT 입혀가지고 수영장은 좀 별로. 한국 가면 진짜 이제 더 많겠다. 외국 가면 좀 편하게 찍는 게 있잖아. 막 찍는 게 있는데 한국 가면 너무 많아. 아 미치겠다. 내 얘기 다 들릴 거야. 국수는 잘 모르겠어. 너무 따끈한데? 약간 홍차는 맛인가? 걱정. 매콤해. 진짜 맛있어. 이거 먹어봐. 맛이 다른데요. 비교를 못하거든요. 오리지널이랑 다른 맛은. 진짜 그냥 살면서 딱 보니까 최고의 모습은 내가 잘 사는 거. 진짜 어쩌다 한 번씩 뭐 그냥 스몰톡 하는 그런 건데. 확제도 500명일 때부터 했는데 코가 이거 꽃길이네요. 오 16만 명. 와 깜짝이야. 택도 갔다 왔네요. 좋은데 맛있는 게 제가 알려드릴게요. 9월에 가요. 숙소 부킹 다 했어요? 아니요 아직이요. 여행하는 여행자들이 숙소 부킹을 잘 못해. 숙소는 될 수 있으면 콤비도 하고 통로 쪽에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거기에가 뭐 젊은이들이 먹고 즐기는 건 제일 많고 사우프라 강변 쪽으로 가면 다 정장한 호텔들입니다. 대신 가격이 되게 비싸요. 페니슐라라든지 반얀트리라든지. 단점은 뭐 관람하면 무조건 뭐 불러가야 돼요. 맛집 같은 경우도 리뷰에도 한 개인가 두 개인가 올라와 있어요. 완전 주지원 통해서 가야 돼요. 약 먹어야 돼가지고 점심을 대충 챙겨 먹어보려고요. 오늘의 밥 친구는 킹더랜드입니다. 이슬음 이슬음
강은미. 그래서 무슨 일 있어? 내가 지금 한 번에 그랬지. 차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이쪽으로 올 줄 알았다. 뭐 먹을 거야? 아! 성냥이었다. 혹시 네 라이터 있나? 꺼내라고 해. 우리 그러면 합성 할까? 합성? 합성? 합성이야? 갑자기 왜 그러셨어? 아니 아니잖아. 30대가 30대. 그 안에 들어가 있나? 귀엽다. 어떻게? 이렇게 예뻐질까? 야, 케이크 자체가 예뻐서 굳이 안 해도 되겠다. 진짜 예쁘다. 3D 케이크래. 지금 우리 세 명이 반디? 어. 제주도 가면 좋지. 제주도 좋은데? 혹시 그 모자이크 가능하나? 가능하지. 이 너무 불편한 거 아니야? 소독성 지켜줘야지. 너무 예쁘다. 아 맛있어. 야 이것도 별로 아 제발.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이게 해운대일까? 이게 해운대일까? 이게 사랑이 된 거야. 피가 콩콩콩콩 나오는 거야. 인정 무섭다. 그 친구로 만났어 너무 좋고. 야 우리 홍대 만나. 아 맞네. 홍대 친구잖아. 밴디. 자 먹자. 너 밑에 맛있나? 잘 모르겠는데. 진짜? 이게 생크림이라서. 근데 진짜 찝찝으리하게 계속 먹은 것 같아. 지금 미친다. 온다. 미스 온다. 사진 찍어야 돼. 아니 앉은 마음이 미친. 내꺼 해주는 거야? 슬슬 매로. 아이고 미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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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가 시골에 일을 하러 갔거든요. 그래서 내일 밤에 온대요. 친구 올 때까지 매로 봐주기로 해가지고 친구네 집에 와 있습니다. 강아지들이랑 같이 옹기종기. 어디가? 개들이랑 그거 마저 보려고요. 몰라? 응? 왜요? 왜 그래? 왜 그래? 응? 시선 내시키 너무 귀찮습니다. 셀러브리티. 나타나지? 뭐가 있나? 이렇게 신경이 쓰일 때 쭉 에이핑 하니까 꼬로에 바다가 그래 갑자기 그쳤다 그 장사가 나오는 거 아니야? 녹여줬다.
맞네. 잔향실. 향 나는데. 아. 오, 노래 들려. 근데 그거 같다, 탑이. 그냥 이대로 갈아입고 입고 가도 되겠어. 실물을 처음 봐요. 다른 사람하고 지인이하고 말고는 처음 봤어. 아까 내려가서 가지고 올라왔던 거. 오, 대박, 센스. 아, 얘들이 만났어요.
만석이래. 너무너무너무 행복한
날이었거든요. 영상에 이렇게 좀 짧게 이야기를 해보는데 그동안 저한테 너무 무심했던 것 같더라고요. 이번 여름은 제가 좋아하는 핫플 투어 하면서 보내보려고 합니다. 저처럼 애들이들도 좋아하는 거 하면서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번에 영상을 좀 짧게 올렸는데 영상이 반응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가지고 다시 긴 영상으로 찾아와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밥 친구 할 수 있게 길게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아마 여기서 커트가 될 것 같거든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